인터넷 TV 스타 TV 아카데미 시즌 팬 페이스북 스타리그 시즌 2 A조 승자 자격입니다. 자, 네 번째 세트가 아니라 다섯 번째 세트죠. 네, 다섯 번째 세트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시험인데 저그 진영 한시저그입니다. 자, 방금 전에 승리를 가졌던 깔끔한 공격을 통해서 깔끔한 승리를 가졌던 홍영기 선수의 시험입니다. 자, 칼클랜의 홍영기 1승 2승하고 있는 홍영기 선수. 자, 지금 보시는 진영 11시 테란입니다. 홍영기 선수를 잡기 위해 나온 카드입니다. 자, 박시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초록색 테란 초태 박시현. 박시현 아니죠 여러분들? 박시현 선수. 따라면서 앞마당 커맨드 센터 노백수 더블 커맨드네요. 자, 이게 저그가 정찰을 안오고 스프링풀을 빨리 짓지 않는 빌드라면 모르겠는데요, 스프링풀이 굉장히 빨리 간 들어간 빌드이기 때문에 에요? 아, 죄송합니다. 자, 아, 저걸로 일단 4개. 그리고 굉장히 빠른 레어입니다. 이거 어제 그 김상곤 선수가 보여줬던 빌드 같죠. 자, 그리고 저걸로 띕니다. 이거 아직 마린이 없기 때문에 이거 사내발 12%를 준비한 건데, 아, 글쎄요, 칼클랜이 어제 보여준 저거 플레이는요 무조건 공격이었거든요. 스프리프 빨리 짓고. 아, 그런데 이것도 당황이 생겼는데요. 지금 노베로스 더블 커맨드라니요. 아, 저걸로 오고 웃죠. 이거는 지금 난리 났는데요. 이거 어떻게 막죠? 아니, 막아도 쓰는 게 뭐냐면은 테크가 느려요. 노베스 더블 커맨드이기 때문에 테크가 느릴 수밖에 없고요. 테크가 느린가 느리면서도 이제 미네랄을 많이 채취하는 그런 빌드인데, 아, 마린 죽고요. 미네랄도 지금 못 캐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예. 아, 그러면서 레어 테크 무난하게 들어가면서 무테스크 띄우겠다라는 거죠. 홍영기. 아, 이거 어제 칼클랜의 그 김성훈 선수가 보였던 무테스크를 홍영기 선수가 재현할 수도 있거든요. 자, 사례발 선앤배라는 빌드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와, 오지네요, 오죠. 에, 이거는 진짜 타이밍 진짜 지렸고. 에, 어? 자, 이건 아니죠. 자, 죽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저 죽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 홍영기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직 못 막아가지고 허우적되어 있고 업그레이드도 못 돌리고 있는 상황에, 아, 이거 미네랄도 없어가지고 이거 터렛을 짓겠나요, 이거 지금? 자, 이거 벙커와 터렛을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지금 봤죠? 세레발 빌드 폼비. 아, 큰일났다. 아, 이거 큰일났다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정말 막음의 기적입니다. 어제 이철원 선수가 김상구 선수를 상대로 그 뭐냐 전진 배럭스를 했다가 초반에 말리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버티고 역전의 발판을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못 막았거든요. 컨트롤에 의해서. 자, 오늘은 홍영기 선수가 또 그런 컨트롤 나오면서 사내발 테란 압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박시현 선수가 그것을 막는 테란의 사기성을 보여줄지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바 모으고 있죠. 라바 모으고 있습니다. 6루탈 6탈 겁탈. 자, 어쨌든 유탈리스크 나옵니다. 마리차 정말 적고요. 자, 그러면서 털에 막 지어야 됩니다. 지금 털에 무한으로 지어야 돼요 지금. 예. 자, 털에 무한으로 지어야 됩니다. 지금 난리 납니다. 자, 칼클랜의 뮤탈리스크 진짜 무섭거든요. 어제 경기를 만약 보셨다면은, 포즈 클랜 관계자분들이 보셨다면은 사람이 저그를 상대할 때 좀 약간 이런 사인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지 털에 두 개면 불안하죠? 메딕도 없고요. 저희도 안마다 쪽 옵니다. 자, 근데 베럭스 쪽으로 하지만은 막았습니다. 네, 벙커 있고요. 터렛 안마다 터렛 세 개, 본지 터렛 하나 더 짓고요. 자, 세 개 세 개 두 개. 아, 두, 셋, 둘, 세 개. 자, 안마다 더 져야 됩니다. 지금 안마다 더 져야 돼요. 안마다 더 지는 게 좋아요, 지금. 어차피 막으면 이기기 때문에 말이죠. 더 져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든 더 져야 돼. 자원 채취를 안 되더라고 하더라도 더 져야 됩니다. 한 두 개 정도 더 져야 돼, 안마당에. 자, 그리고 위쪽에도 하나 지어주는 컨트롤. 모습 좋고요. 자, 밑에서 좀 더 쌓였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는 모습이죠. 아, 컨트롤 홍역이 깔끔해요. 어제 김상곤 선수 못지않은 컨트롤인데 지금 SCB 뭐 없어지는데요. 예. 자,
이거는 정말 막히면 답이 없는데 안 막히게 잘하고 있긴 해요. 자, 그래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SCV를 앞마당 자원 채취를 못하게 해준 것도 정말 이득이고, 아까 저글링 피해 때문에 일단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정말 사실인데, 일단 밑에서 11개 쌓였습니다. 11개 컨트롤이면은 본진 자 터렛까지 깰 수 있는 거예요. 홍영기. 자, 김성우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밑에서 컨트롤을 재현시킬 수 있을지. 근데 이게 김성우 선수가 그때 이겼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람의 터렛이 한두 개 있을 때 그냥 쑥 들어간 사람을 계속 괴롭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터렛이 다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상대방은 마린 숫자 쌓이고 팩토리가 올라갈 때까지 시간을 주면은 그때부터 테란 타임입니다. 네, 그 전에 흔들어야 돼. 지금 흔들어야 됩니다. 지금 올라가서 흔들어야 돼요. 자, 올라갑니다. 자, 홍영기 올라와서 견제를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자, 홍영기 컨트롤. 자, 홍영기 컨트롤. 자, 좋아요. 홍영기 컨트롤 좋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SCV. 컨트롤. 네, 지금 뒤쪽에 터렛이 없기 때문에 이거 마린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사령거리가 안 된 마린들이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죠, 아카데미. 네, 사령거리가 안 된 지금 마린들이기 때문에 싸우기 좀 그렇죠. 그래서 안 들어가고 있는데 덕분에 SCV 일 못하고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네, 좋습니다. 아, 마린도 자, 메딕 잡는 컨트롤. 야, 이건 뭐 이거 어떻게 이기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도 막긴 하고 있어요. 아, 근데 당황했다는 증거죠, 지금. 아, 박시현 선수가 집중해야 될 텐데 말이죠. 자, 밑에서 더옵니다. 자, 이거. 자, 공일업이 좀 될 텐데, 자, 3의 처리까지 가져가고요. 자, 앞마다 드론도 많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질 전환도, 그렇죠. 아,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상태고, 공일업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부대 컨트롤. 오, 야, 홍영기의 두 부대. 저, 칼클레의 저그는, 김상곤만 있는 게 아니다. 자, 현지 타이도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두 부대 컨트롤! 아니, 두 부대 여러분들! 아, 그냥 싸우는데요, 홍영기! 야, 두 부대 컨트롤, 이건 뭐! 난리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막나요? 야, 두 부대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부대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막나요? 난리 났어요, 털에. 그냥 없어집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진짜. 노베럭스 더블 커맨드라니요. 칼클린 저그에게. 안 되죠. 야, 정말 감격합니다. 아, 이거 에이스 주자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포즈 클랜 큰일 났습니다. 자, 어제 미클랜도 그렇고, 아, 지금 오늘의 그, 포즈 클랜도 그렇고, 아, 지금 칼클린 저그한테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어요, 지금. 자, 칼클린의 압도적인 저그 라인. 이거 김상골 홍영기의 라인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아, 베러 하나 날라가고, 이 더 이상 할 거 없죠? 지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제재 홍영기. 야, 홍영기 선수 뮤탈리스크. 김상골 선수만 뮤탈리스크 쓰는 거 아니다. 칼클린에 나도 있다 이거죠. 나도 저그다. 홍영기 선수의 깔끔한 승리로 자 4대1의 스코어를 만들어버립니다. 예, 포즈클랜의 에이스 주자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나올지.